이번 과제는 단독주택이나 원룸촌 등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과제입니다. 현재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, 각 지자체에서는 무단투기 지역의 화단 조성, 감시카메라 설치 등의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. 기존의 처벌 방식이 아닌 보상 및 유인 등을 제공하는 넛지 방식, 즉 트리가트나 벽화 조성 등 사람들의 긍정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